네, 오늘 장에 있는 이슈 긴급 진단해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가 급락을 보였는데요. 바로 블록딜의 영향입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투자 전략을 어떻게 삼아 봐야 될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분식회계 논란에서 벗어난 셀트리온이 이번에는 블록딜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지금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이 대규모 블록딜에 나서면서 주가 하락을 가져왔는데요. 자세한 내용 좀 한번 짚어주시죠. 네, 셀트리온의 3대 주주죠. 싱가포르의 테마섹이 셀트리온의 지부 중에 일부를 매각을 했습니다. 일단 테마섹 같은 경우는 2010년부터 지금 투자를 계속해온 12년 된 주요 주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분율에서 매각 전에 셀트리온 주식의 6.59%,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6.63%의 주식을 갖고 있었던 주요 주주였습니다. 전일 이제 그 싱가포르의 이제 테마섹이 관련된 이제 주식 중에서 셀트리온 관련주 230만 주,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280만 주를 블록딜을 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이제 어저께 알려졌거든요. 일단 뭐 국내외의 이제 기관 투자자들에게 중심으로 매각이 됐고요. 매도 가격은 전일 종가에서 6에서 9% 정도 하락한 금액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액 면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3,800억, 그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1,700억 정도, 총 5,600억 정도의 지분을 정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연 그럼 이런 테마섹이 왜 그럼 셀트리온 지분을 매각을 했느냐에 대한 관심들이 많으실 텐데요. 일단은 뭐 투자 포트폴리오에 대한 변경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테마섹 같은 경우에 한번 투자하면 장기간 투자하는 그런 이제 그 국부 펀드의 특성상 뭐 그렇게 주가의 지분을 그렇게 크게 변동을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뭐 새로운 투자처가 있다든가 투자 포트폴리오를 변경해야 된다든가 하게 되면 그 보유하신 한 종목 중에서 일부를 매각하는 경우는 뭐 다양하게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테마섹의 자체적인 투자 포트폴리오 변경 차원에서 매각을 했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매각 이후에도 셀트리온 관련 지분을 4% 이상 보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 셀트리온에 대한 회사 실적이나 회사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매각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전량 매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분을 남겨놨다라고 하면 향후에도 우호 지분으로 지속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니까요. 일단 뭐 이런 그 블록딜 관련된 부분에 테마섹이 지분을 팔았다라는 부분은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느 정도 보유를 아직까지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안감이 계속 생기기 좀 마련이거든요. 증권가에서 지금 보는 시각은 어떤지 또 셀트리온 그룹주들에 미치는 여파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자세히 좀 짚어주시죠. 네, 뭐 보통 이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블록딜을 하면 기존에 이제 우호적인 한 명의 주주에서 투자 목적으로 하는 여러 명의 투자자로 이제 분산이 된다라는 걸 제일 우려로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주식을 언제든지 매도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 물량 출회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셀트리온이 최근에 일일 평균 거래량의 60만 주 정도 수준이 조금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거에 비해서 230만 주는 당연히 이제 부담스러운 물량이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인 매물 압박은 불가피할 걸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이에 따라 주가 조정도 불가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셀트리온 주가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차트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셀트리온 주가가 14만 원대에서 계속 저점 지지선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2019년 이후에 14만 원대가 계속 저점을 형성을 했고요. 최근에 이제 주가가 하락했었던 이제 지난달 같은 경우도 14만 원대까지 하락을 했지만 그 이후에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일단 14만 원대를 저점으로 해서 그때까지는 좀 하락할 수 있다라는 것도 감안하셔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테마섹의 주식 매도는 그 주요 주주에 대한 이제 매도 이슈들 중에 이제 하나가 해결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마섹
주식에 대한 지분은 언제든지 매도가 될 수 있다라는 거는 뭐 투자자분들이 많이 인식을 하고 계셨었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일부 물량이 출회가 되면서 그런 이제 우려감이 일부는 해소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도 아마 투자에 유념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저점의 자리를 좀 짚어주셨는데 사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기대감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블록딜의 여파로 좀 많은 분들이 걱정과 분노하는 마음이 또 있으실 것 같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지금 새로운 진입 시점으로 봐도 되는지 투자 전략 한번 꼼꼼히 좀 짚어주시죠. 네, 뭐 셀트리온이 개인 분들이 이제 투자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일단 뭐 기관들의 이제 행태에 대해서 뭐 불만이 많이 생기실 수는 뭐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기관도 수익성을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골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그런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 이제 작년 말 이후에 분식 회계 우려로 인해서 주가가 좀 하락을 했고 그 관련된 뭐 그 내용 자체가 금융 당국이 고의적인 이제 분식이 아니라는 입장을 발표를 하면서 뭐 지난주에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일단 셀트리온에 대한 이제 외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라고는 하지만 셀트리온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 뭐 본격적 그 기업 내부의 가치가 좀 더 뭐 개선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이제 29만 원 가는 고점을 형성할 때 가장 기대했었던 게 코로나 치료제인 럭키로라주에 대한 매출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주가를 선반영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실질적으로 럭키로라주가 생각보다는 판매가 좀 부진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오미크론 확산과 또 이제 먹는 치료제 공급으로 인해서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뭐 레키노라주의 이제 매출 감소가 아마 주가에는 이제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화이자의 팍스로비드에 대한 위탁 생산에 대한 기대감도 뭐 불거질 수는 있지만 그 수익성 분야는 크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미국 법인의 실적이 급증했다라는 뭐 긍정적인 시그널도 있지만 뭐 바이오 시밀러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진단 키트 판매 증가에 따른 그런 매출 증가세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단발성으로 끝날 수 있다라는 게 좀 우려 섞인 내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시밀러 의약품에 대한 판매 실적이 가시화되는 그런 모습세를 보여야만 주가가 반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앞서 나오는 이제 레픽시마나 이제 트룰리마 같은 이제 그런 그 바이오 시밀러 외에 최근에 이제 렘시마 SC, 유플라이마 같은 이제 후속 라인업이 계속 지금 론칭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후속 라인업 관련돼서는 지금 뭐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바이오 시밀러 회사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어서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라는 게 하나의 좀 악재로 작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이렇게 후속으로 출시되고 있는 렘시마 SC나 유플라이마 등의 매출 성장세가 좀 가시적으로 보는 시점이 되어야 주가가 어느 정도 반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신규로 투자를 하시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시점까지 조금 기다리셨다가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